반갑습니다. 국민가족과 이현우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전세계 살고 싶은 딴도주택 국산화 시간입니다. 제 마음입니다. 제 마음대로 평면도를 바꿔버리는 국산화 시간이죠. 영국의 OS 합판이 좋아. 아우, 디자인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런 나무 장선에 유리만 딱 끼는 거, 유리만 딱 끼는 고정창.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는데, 아, 평면도가 아쉽습니다. 처마만 있어도 100점 만점입니다. 100점 만점인데, 여기 처마가 있어야겠죠. 처마가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다 마음에 든다. 그리고 지붕재는 적사막보다는 골강판이 맞다. 골강판이 맞다. 그래서 평면도가 좀 아쉬웠어요. 평면도가, 아, 한국 사람이 이렇게 짓고 쓰기에는 좀 좋지 않다. 좋지 않다는 거죠. 여러 평이면 방 두 개, 거실 주방이 나온다. 나온다. 보시면, 2420, 2421에도 방이, 뭐, 이렇게, 긴 방이 두 개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R1, R2.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 두 개를 저쪽 끝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현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현관. 현관에서 현관문을 열면 여기가 넓은. 일본 현관주택이, 일본 주택이 현관이 좀 넓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들어왔을 때 현관이 얼굴이잖아요. 넓은 현관을 만들죠. 그 다음에 여기는 화장실 문은 현관에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욕조, 그 다음에 뭐 변기, 세면대, 이런 순서로 해서 깔끔하게. 2400, 2420이면 거의 운동장 화장실인 거죠. 운동장 화장실. 그래서 화장실 어디 있는 게 좋다? 현관에서, 뭐, 여기로도 들어갈 수 있지만, 현관에서 바로 들어가는 게 나쁘지 않다. 왜 그러냐면, 마당에서 마당에서 화장실을 갈 확률이 높잖아요. 높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요런 부분이 필요하다. 요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요 부분은 LDK가 있으면 되겠죠. 아무래도, 물을 여기 쓰니까 여기가 화장실 문이 안에서 보이는 것도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관에서 들어가는 걸로 정리한다. 그렇다면 여기는 벽 처리가 끝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문이 있는데 여기는 주방으로 가라. 거대한 긴 주방 세트를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알렌 식탁을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식탁을 놔라. 소파는 어디에 놓냐고요? 안에도 안 해도 된다. 아, 그래도 소파가 있고, 왜냐면 19평이면 LDK 만들 수 있습니다. LDK 만든데 굳이 그냥 주방만 다 있는 것도 그렇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됐든, L. L. 그러니까 이제 거실이 이제 북쪽에서도 나쁘진 않습니다. 뭐, 그래서 소파가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티테이블 넣고 여기다가 디귿자 주방을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긴 6인용 식탁 이런 거 놔도 되죠. 이렇게 놔도 됩니다. 아니면 나는 뭐 차라리 다락, 어떻게 보면 여기서 요 방 위에 다락, 넓은 공간 있잖아요. 여기가 삼각형이니까 어떻게 보면 요 공간이 꽤 넓거든요. 요렇게 달아갈 수 있잖아요. 그 요 부분은 차라리 올라갔을 때 응접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 그러면 주방을 그냥 처음 계획도로 여기를 쭉 길게 해서 뭐 여기가 이제 세탁기, 냉장고 뭐 이런 것들을 쫙 늘어나도 되죠. 늘어나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이 2400이면 되게 큽니다. 그죠? 그렇다 그러면 현관도 사실은 큽니다. 너무 크니까 그러지 말고, 그러면 차라리 여기다가 화장실 세트 여기다 만들고, 이렇게. 차라리 여기다가 샤워 부스하고, 여기에 변기, 세면대를 놓고, 문을, 뭐, 가운데도 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양옆에 공간이 있는 거죠. 양옆에. 그럼 여기는 양옆에 세탁기. 아니면 여기다가 세면대를 놓을 수도 있죠. 세면대를 놓고, 여기다 세탁기를 놓고. 화장실에 세탁기가 있는, 세탁실이 있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여기다가 화장실 겸
세탁실을 놔도 된다. 그 다음에 주방은 이렇게 길게 이렇게 주방을 만들고, 거꾸로 소파를 이런 식으로 놔도 되죠. 우리는 항상 소파에 자꾸 TV를 보는 걸로 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소파에서 뭐를 본다? 마당을 본다. 마당을 본다. 그렇다면 여기다가 테이블을 이렇게 놔도 되죠. 편하게.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이렇게 주방이 거의 뭐 3.6, 거의 6m잖아요. 6m. 그럼 여기 냉장고, 싱크볼, 후드, 여기는 커피포트 뭐 이런 거. 바 게임이 가도 되고, 여기는 아일랜드로 이렇게 놔도 되고, 그래서 여기다 테이블을 붙여도 되고. 동선이 약간 뭐 이렇게 돌아서 소파 앞을 지나서 방을 들어가도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는 되게 이런 비율을 되게 아우 좀 어색한데 이럴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소파를 여기다 놓는 거죠. 여기다 놓고 티테이블 여기다 놓고 마당 쪽을 보는 거죠.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요 고정창 요쯤 있어야겠죠. 뭐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깔끔하죠. 그래서 화장실은 요 세트를 여기다 넣는다. 그 다음에 여기는 세탁실을 넣는다. 현관은 그냥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주방은 이렇게 일자 주방을 아일랜드를 놓고 끝까지 가면 돼.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나게 긴 주방이잖아요. 여기다 식탁을 붙이고, 여기다가 그냥 소파를 놓고, 소파에 편안한 소파 하나, 뭐한 2인용 이런 건 놓으면 사실은 편합니다. 거기 앉아가지고 책도 보고 바깥에 경치도 보고 충분히 좋죠. 그래서 방도 그냥 어떻게 보면 2400에 2400에 긴 방. 긴방두 개가 있는 게. 그래서 19평이면 훌륭하다. 그래서 요 모서리창 요런 건뭐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열린창 하나, 여기도 그렇게 하고, 여기 열린창 하나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창문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는 창이 많을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이 공간이 작으니까 작은 창과 작은 창만 열고 나머지는 그냥 고정창으로, 유리만 끼는 창으로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바꾸면 훌륭하지 않나요? 아닌가요? 뭐, 아닐 수도 있죠. 뭐, 요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 요런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양쪽으로 방을 만들어. 4800에 2400이면 방이 나쁘지 않거든요. 아니면 여기 3m로 잘라. 요렇게 방을 하는 거죠. 요렇게 방. 3m 방. 여기는 그냥 큰 방. 아니면 여기도 3m 방. 3m에 3.6m 방. 그다음에 여기는 뭐 작지만 드레스룸. 여기는 작지만 문을 열면 세면대와 샤워부스, 변기가 앞에 있고, 샤워부스 올인원 한 세트가 있습니다. 요런 거 놔도 되죠. 여기서 안방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3m 방이 있고, 여기다가 뭐 현관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거대한 현관을 만들고, 길죠? 여기로 들어가면 요 뒤에 통로가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팬트리 공간을 만들고, 여기다가 화장실 세트를 만들어도 되겠죠. 그렇다 그러면 안방이 되게 좋고 뭐 기존에 있는 그런 나름대로는 기능이 있는 방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다 그러면 여기가 끝나고 여기는 긴 주방 세트가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문은 여기다 달아도 됩니다. 여기다 여기는 아일랜드를 놓고, 아니면 여기다가 식탁을 놓고, 아니 알려 놓고 여기다 식탁을 놓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다가 소파를 놓고 거꾸로 여기도 똑같죠. 소파를 놓고 바깥으로 보는 뭐 이런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아니면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2400에 3600에 긴 작은 방뭐이 정도 하고, 그다음에 화장실은 그냥 1500짜리로 자른 다음에 여기에 뭐 샤워부스, 변기, 세면대, 그 다음에 현관이 요 폭이 돼도 되죠. 그러면
현관이 이렇게. 요법으로 정리하면, 여기는 뭐 필요한 그 다용도실 공간 뭐 이런 것도 되고, 긴 주방에 아일랜드식하게 테이블 4인용 놓고, 여기다가 소파를 놓고 정 TV를 보고 싶다. 그럼 이렇게 여기 TV 나왔다. 아니 여기다 소파 놓고, 여기다 테이블 놓고, 원형 티테이블 놓고, 여기 그냥 편하게 2인용 저 1인용 의자 2개 이렇게 놔도 되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 양쪽에 방을 만들고 가운데로 현관을 열고, 현관이 약간 이렇게 포개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을 달고 한쪽에 신발장 이렇게 놓으셔도 상관은 없다. 그래도 뭐 괜찮은데요? 이렇게 해서 요거 영구 OSB 합판이 좋아 국산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